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로봇 사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올 초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 2022가 열리자 주가 상승률은 세 자릿수까지 뛰었습니다. 교육용 로봇과 생활 가전용 로봇을 제조하는 로보로보는 한 달 동안 무려 139%, 로봇 솔루션 전문기업인 로보티즈는 120% 급등했습니다. 로봇 청소기 등 가전용 전기기기를 만드는 에브리봇과 국내 1세대 로봇 기업인 유진로봇도 각각 111%, 105%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증권가는 로봇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ETF 운용사인 글로벌 X는 올해 유망 테마로 블록체인과 사이버 보안을 비롯해 로봇을 꼽았습니다. 인구 노령화와 노동 비용 증가, 로봇 성능 향상 등이 로봇 분야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게임 개발사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를 최근 대량 매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위메이드 주가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위믹스 가격이 출렁거렸습니다. 위메이드는 어제 8.84% 급락한 13만 8,1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주가는 장중한 때 15%까지 빠졌다가 위믹스의 업비트 상장 소식에 낙폭을 일부 회복했습니다. 위메이드 측은 보유 중이던 위믹스 물량을 일부 처분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확한 처분 시점과 규모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업계는 최근 일주일간 매도된 위믹스 물량이 5천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금액으로는 약 4천억 원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 매도 금액으로 M게임과 업무 협약 등 위믹스를 사용하는 게임을 늘리고 위메이드의 플레이 투 언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매각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스마트폰 산업은 지난해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의 대표적인 피해 업종이었죠. 반도체 공급난 심화로 스마트폰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부품주 실적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올해는 스마트폰 부품주의 반등을 기대할 만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스마트폰 생산 업체들이 판매량 목표치를 높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증권은 올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을 3억 1,100만 대로 전망했습니다. 전년 대비 13.3% 증가한 수준입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전기와 MC넥스, 인터플렉스가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스마트폰용 MLCC와 카메라 모듈, 패키징 기판을 공급하고 있는데 NH투자증권은 MLCC 업황 회복 시점이 당초 예상한 2분기보다 앞당겨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수소 슈퍼위크. 지난해 9월 초 수소산업 관련 대형 이벤트가 줄을 잇자 업계에서 이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확대 선언, 10대 기업 총수가 참여하는 수소기업 협의체 출범 등이 잇따르면서 수소 관련주는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자, 그런데 4개월 만에 수소 투자 열기는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정책 수혜주는커녕 오히려 정책의 발목이 묶인 신세가 됐습니다. 수소경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소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 정의 및 인증 제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업계의 관심사는 발전회사에 청정수소 판매와 사용 의무를 부여하는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을 기다리느라 발전사들의 신규 수주 물량이 정체돼 있어서입니다. 두산퓨어셀을 비롯해서 상하프론테크, 일진, 하이솔루스 등 수소 관련주는 작년 9월 이후에 20에서 30%가량 하락했습니다. 네, 미술품 경매 업체 K옥션이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실시한 결과 1638.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공모가를 2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 17,000원에서 2만 원의 상단에 해당되는 가격입니다. K옥션에 따르면 이번 수요 예측에는 총 1,745개 기관이 참여를 했고요. 공모 금액은 320억 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1,782억 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상장 주관사인 신영증권은 기관 신청 물량의 96.9%가 밴드 상단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했다며 K옥신의 핵심 경쟁력인 K-오피스와 온라인 경매 시장에서의 입지, 그리고 신규 사업 진출 계획 등이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K옥션은 오는 12일, 13일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받고 24일에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연초 찾아온 삼중 악재에 게임주들이 급락했습니다. 긴축 정책 본격화와 실적 부진 우려에 NFT, 메타버스 플랫폼의 바탕인 가상화폐 시장이 하락하면서 상승 모멘텀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게임주들은 올 들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이달에만 주가가 무려 22.37%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크래프톤마저도 약 20%가 내렸습니다. 이 같은 하락세에 대해서 지난해 상승 가도를 달린 것이 게임주들이 올해 들어 밸류에이션 부담에 조정기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크래프톤의 4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등 게임주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NFT와 메타버스에 기반이 되는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며 게임주 성장 모멘텀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 지점에 백인범 과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인범 과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뭐 최근 이 시장 조정 속에서 좀 투자 전략 좀 고민해 보신 시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대다수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재미가 없는 상황 속이 좀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지난 거래일 같은 경우 이 가치주 차익 실현과 좀 성장주 조정 지속이 되는 모습 등도 좀 시장을 좀 재미없게 만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그간 좀 반등을 보였었던 뭐 금융이라든가 경기 민감주 등의 이런 업종은 좀 차익 실현세가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던 모습. 하지만 뭐 금융주 가운데 은행 부분이 주된 사업군인 우리금융지주, 뭐 하나금융지주 등을 제외하고 본다면 전반적으로도 금융업종에 대한 차익 실현세가 일부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좀 시장이 좀 어려운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거기에 또 철강이라든가 화학 등 경기 민감주 등의 차익 실현 등으로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 등은 좀 지수 상승을 계속 제한시키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닥 시장 투심을 좀 위축시키는 이 게임 업종을 필두로 한 이 성장주 컨셉의 종목들은 조정이 지속되는 모습, 또 특히 위메이드라든가 컴투스 홀딩스 등의 이런 급락세가 투심을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 좀 종목 전반적으로 좀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시장 전반적으로는 이 다수의 이벤트를 앞두고 좀 수급 부담감이 전일까지는 좀 지속되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뭐 다음 주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이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월말 신규 상장에 따른 자금 이탈 우려감. 또 그리고 뭐 오늘은 좀 무사히 흘러갔지만 이 파월 청문회 관련 이슈도 전일까지는 좀 부담 아닌 부담으로 좀 작용했던 모습이었었고 또 오늘 저녁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또 내일은 한국 옵션 만기일과 미국 베이지북 발표 등 이 주요 이벤트가 좀 잔존해 있다라는 점 등은 시장에 부담을 좀 지속적으로 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종목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이 선제적 대응이 없었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큰 관점에선 손절보다는 좀 보유 관점이 차선일 수가 있다라는 점, 또 이번 주 단기 바닥권을 다지고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시기다라는 의견도 있는 만큼 어려운 시기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 투심 위축에 따른 손절보다는 좀 오히려 전략적인 판단이 더 필요한 시기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예측보다는 대응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점, 또 그리고 시장의 자금 유입이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 시장 내에서 한정된 자금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등은 이번 달 27일로 예정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따른 여파 또 바로 이어지는 설 연휴 등이 좀 있었다라는 점에서 현금 보유는 계속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중간중간 일부 자금을 좀 단기 저점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단기 매매 시에도 뭐 실적 상향이라든가 차트 부담이 덜한 종목 또 어느 정도 바닥권 형성 이후에 반등을 시도하는 종목 등에 대한 관심을 좀 기울여 보시면서
그래서 월말 이후에 이슈가 어느 정도 소화된 이후에 시장 방향성이 나타나는 시기를 좀 대비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되 실적이 좋아지고 있거나 차트 부담이 덜한 종목을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서울 반도체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전일 시장에서 강세 종목 중에 하나긴 하지만 이제 조정 이후에 오래간만에 나온 이 거래 대금을 동반한 강한 상승을 보였었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4분기 실적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던 점과 더불어서 특히 올해 실적 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게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전장용 LED 매출이 전년 대비 35%가량 증가한 2,400억 원가량의 매출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점. 또 특히 전장용 LED 적용 확대가 좀 긍정적인 모습인데 이미 다수의 고객사에 공급되고 있는 점 등과 더불어서 올해 서울 반도체에서 좀 기대해 볼 만한 사업부다라는 점을 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TV향 미니 LED 적용 확대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 국내 고객사들 같은 경우 다양한 패널을 사용한 TV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 미니 LED가 배제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 만큼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미니 LED 관련 매출을 좀 기대했던 모습이었는데 생각보다 좀 덜 나왔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TV 쪽 매출도 좀 확대될 가능성도 역시나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간 동사의 주가 조정 요인이었던 뭐 반도체 공급 차질 우려감에 따른 뭐 세트 수요 둔화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미니 LED 출하량이 기대보다 좀 약했었다라는 점, 또 그리고 업계 구조 조정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 확대가 제한되었다라는 점 등이 하락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었는데 뭐 이러한 부정적 요인들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에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된 수준이다라는 점 그리고 또 업황 저점이 가시화되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저점 매수에 따른 수익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구간이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SK스퀘어 좀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최근 거래일 좋지 못한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저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할 만한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에서 좀 저점 매수에 따른 메리트를 좀 볼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주요 자회사인 SK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 등이 나온 점 등과 더불어서 이 주요 자회사의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 계속 반영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자회사들의 이런 IPO가 상반기 내에 계속 가시화될 것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회사 중에 하나인 SK쉴더스가 상장 예비심사 신청처를 접수했다라는 점에서 자회사 IPO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점, 특히 이 쉴더스 같은 경우에는 보안 영역에서 고성장을 좀 시현하고 있는 점 등과 더불어 양호한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장 추진 시 흥행도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와 SK스퀘어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